어, 누나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여기 짱이 누구야? 아, 그게 아니라요. 제 상황극 상대 배우 중에 최고. 하이 승리즈. 고요의 바다의 배두나 공효, 이준, 김산영, 이무생입니다. 저희가 오늘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촬영하면서 열심히 호흡을 맞춰온 만큼 서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는 안 마실 것 같은 사람을 골라야 되는 거 아니야? 마실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 있을까? 있어.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인 사람. 거지. 실제 좋은 사람. 좋은 사람. 사람. 어. 하나 둘 셋 빨리 하세요. 생각하시가 주지 마. 우와. 우와. 오 완성일치 완성일치. 와. 어 정말? 군합에 잘 살았네. 와 신기하다. 울어. 우와, 네 울어. 눈물 연기. 울어. 어 어떻게? 저는 그 촬영할 때 이제 그 두나 씨가 음식을 현장에 되게 많이 가져와요. 근데 그 음식의 퀄리티도 너무 훌륭하고 너무 맛있는 음식들을 가지고 와서 스태프과 배우들과 항상 나눠 먹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두나 씨 때문에 정말 양질의 과일들 제철 과일들을 많이 먹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두나 씨를 뽑았어요. 항상 나눠 먹는 이거 먹어볼래? 많이 배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회생활 맞네. 그리고 두나 씨가 또 손이 커서 엄마처럼 맛있는 거 많이 나눠줘가지고 네, 모두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아, 저는 일단 이 표정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아, 그거야? 어. 이 표정은 물 혼자 먹을 것 같은 표정 아니야? 그쵸, 그쵸. 그치. 나만 줄 것 같은 느낌이어서. 너만 줄 것 같아. 나만. 아. 되게 관점이 특이하다. 오케이, 오케이. 이야.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아, 가면 쉽지 않아, 쉽지 않아. 나 진짜 모르겠는데? 아, 어, 맞아. 선영 언니도 진짜. 나야? 저는 이제 선영 누나를 뽑았는데 누나가 당당한 매력의 소유자고 걸크러쉬도 있고. 너나 잘하세요. 에? 미스터 오지럽 씨, 착륙 개떡같이 하시면은 그쪽 뒤통수에다 확 토해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현장에서 진두지휘하는 맞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언니 리더십. 네. 따라와라. 얘는 뭐 내가 접수한다. 짠, 짠. 그리고 뒷수습. 이렇게 둘이 어디 가도 콤비로 잘하실 것 같아. 네. 여기 짱이 누구야? 아, 그게 아니라요. 뒷수습하고 두나가 외국에 적응 잘해서 입고 적응 너무 잘하고 혼자 잘할 것 같아요. 어딨어? 이번 작품으로 공유 씨를 처음 알게 됐는데 아, 이 친구는 어딜 가도 되게 잘 살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사실 했었거든요. 사람들이랑 빨리 친해지고 그리고 되게 배려심 있고 모두가 좋아할 만한 스타일? 약간 그치? 다리를 좀 풀어야겠지? 아니 갑자기 겸손해서 다소 못해졌는데 그런 얘기 듣는데 다리 꼬고 있으면 시간방지고 아, 아니야 아니야 계속 찍으면서 고난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고 이런 걸 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길 때마다 이 친구가 되게 부드럽게 부드럽게 풀어나갔어요. 그 어디 가도 분위기 메이커이겠구나 이분은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어요. 훌륭하십니다. 아, 예. 이래서 공유고 아, 예. 너무 힘들다 이거 너무 힘들어. 내가 누구 했었는지도 까먹었어. 제가 무생했죠. 아유 그랬어. 네. 네. 저는 되게 책임감이 있는 사람으로 이제 같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물론 다 그렇지만 유독 좀 책임감이 강하고 저랑 이원이 먼저 내려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딜 가든 어디에 있든 자신의 본분을 다 하고 그리고 되게 진중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허당기가 있고. 아닙니다. 네. 편집될 거예요, 이거. 잠깐만. 다 달라? 왜 그래? 고민돼. 아, 좀 고민되네. 둘 중에 고민돼. 어, 또 나야? 누나 둘, 무생 둘? 무생 형이 되게 진지하고 목소리도 약간 굉장히 저음이시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허당기가 있어요. 허당기가 있어요. 그게 완전 매력이에요. 감사합니다. 저는 둘 중에 사실 되게 고민 많이 했는데 둘 다 약간 허당기가 좀 있어요. 두나 씨는 이제 기존에 이제 많은 팬분들이나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는 이미지 좀 도도하고 시크할 것 같은? 내가 말 편하게 해도 되지? 아니요.
이제 같이 작품하면서 친해지다 보니까 두나 씨가 되게 흥이 많고 그 춤추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니야,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아니. 저는 뭐 유치하게 여기서 보여달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건데 되게 흥이 많아서 자기가 기분이 좀 좋으면 그걸 몸으로 막 표현을 해요. 짠짠짠짠 유! 근데 처음에는 오 이랬는데 볼수록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나 씨를 뽑았습니다. 약간 비슷해요. 여기도. 봤지? 아, 저는 예, 전후 시크한 우리 이미지의 배두나 배우를 처음 봤는데 처음 본 날 분장실에서 자고 깨졌어요. 사실 처음에는 되게 놀랐어요. 예, 그만큼 제가 좀 이미지가 그 시크한 느낌 쪽으로 되게 멋지고 그런 느낌을 받았었나 봐요. 근데 그거와 상반된 느낌을 받으니까 사실 되게 충격을 먹었었는데 저랑 비슷한 어떤 느낌이기도 했고 그렇게 서로의 판타지를 다 깨뜨리면서 친해지는 거예요. 시작했어요 저희. 지금 다 뭐 동네 친구 됐죠. 아 이거 진짜 어렵다. 나는 뭐 확실해. 이준 또 누가 뽑았어? 그지 맞아. 준이가 되게 순수하거든요. 굉장히 네. 네. 그리고 되게 호기심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뭐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오 그래요? 뭐 이것도 궁금해요. 이건 이렇지 않아요. 막 이런 어떤 물론 뭐 막내기도 해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떤 얘기를 하든 가감 없이 잘 받아들이고 리액션을 잘 해주는 걸 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뽑았습니다. 준이는 호기심도 많고 되게 그게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게 커서 말 안 되는 말을 해도 저 사람이 저 말 할 만하지 이렇게 아, 저 사람은 재밌나 보다 이러면서 같이 웃어주는 그래서 준이랑은 지금부터 10시간 동안 계속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반응이 좋아서. 그리고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얘기를 콤비였잖아. 맞아. 그러니까 단점이 뭐냐면 그 준이는 마음속으로 재미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럼 그냥 상대방이 모를 수 있어. 그래 그럴 때가 있었니? 그랬던 적은 없어요. 아, 그래? 예, 실제로. 예. 워낙 또 촬영 현장에 화기애애했고 게임도 많이 했고 상황극도 많이 했고. 야, 제일 웃긴 게 영화. 노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영화를 꿈만할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했어요. 근데 언니가 항상 이겼고 리액션 엄청 좋고. 맞아. 하여튼 준이랑 노는 게 재밌었어요. 저는. 같이 사교 댄스도 추고. 아니 그 50억 4kg짜리 신발을 신고 앞에서 막 발레를 하고 앞에서 막. 뭐 현대 무용을 하고 막 춤을 추고 막 백덤블링 하고 막 이렇게. 오. 뭐지 이거? 재밌었어. 아 그립다. 아, 서로 뽑았네요. 아 그래? 일단 기본적으로 웃지 않는 모습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면은 보통 그래 이 정도 해줄 수 있는데. 널 너무 좋아하는 맞아, 거 맞아. 널 너무 이뻐하셔서. 누나 아무한테나 다 그러진 않았어. 나한테는 아 진짜? 아니야, 누나. 아니야, 누나 되게 냉정한 게 그렇게 했는데 리액션이 재미없으면 또 안 해. 맞아. 몇 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는 건 정말 잘 맞아. 맞아. 누나 만날 때마다 얼마나 속으로 준비해가는지. 나는 심지어 저 사람 마음에 들고 싶어. 언니 저 재미없죠, 막. 이백 공 진짜 그래 수고했다 진짜 재미없어 죄송해요. 되게 이렇게 막 항상 생각하게 돼. 누나가 또 뭐라 하면 상황극을 이렇게 해서 누나를 웃게 만들어야지. 이상한 거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내가 어떤 상황극을 어떻게 받아쳐도 항상 되돌아오니까 난 누나를 뽑은 거예요. 시나리오도 엄청 많이 쓰세요. 야,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너, 네가 이런 역할하고 내가 이런 야, 해보자! 이 드라마 찍으면서 연기한 캐릭터 한 10개는 되는 거 같아. 참고로 하십시오. 일반 보습 관리는 20만 원이고요. 네. 특별 팩 관리는 30만 원이요. 나오세요! 예. 하시라고 나오세요! 빨리 봐주세요. 눈으로 욕했어. 나오세요. 존댓말 하는데요. 가세요. 네, 다음. 그랬죠? 그림처럼 똑같이 이렇게. 3초! 고유가 정말 너무 잘 받아줘서 너무 재밌어서 한 거예요. 옷이 워낙 무겁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웃을 일이 필요하니까. 결론은 뭐 누나 때문에 우리가 다 재밌었죠. 맞아요. 네, 재밌었어요. 네.
저는 이무생 씨였는데, 그러니까 물론 다 너무 리액션 좋고 재밌지만 이무생은 진짜 착하고 안 웃긴 것도 진짜 예의상 웃어주는 그 매너가 좋고 일단 그리고 남들이 안 웃을 법한 일도 찾아서 웃고 혼자 리액션 되게 좋더라고. 둘 중에 하나인데. 아 너무 어려운데. 반반인데. 작품을 분석하는 힘이나 이런 것에 되게 철저하세요. 근데 그거와 별개로 되게 여리세요. 정말 가슴은 너무 말랑말랑해요. 그거를 저희한테 많이 들키셨죠. 가령. 여보세요?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만약에 어떤 감정이 몰입해서 슬픈 씬을 찍는다면 언니는 화면에 안 나와도 이미 어디선가 보면서 막 눈물 젖어 하고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촬영장 만나면 어제 뭐 했냐 이런 걸 이제 서로 묻는데 영화를 되게 많이 보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느낀 점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만 봐도 되게 감정이 좀 벅차오르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에서 되게 영화를 사랑하시는구나. 네, 그것 때문에 저는 했어요. 네, 맞아요. 저 엄청 많이 우는 것 같아요. 요즘 외강미. 맞아요. 여장부 같은 면이 있는 분들이 속은 대체적으로 좀 여리신 것 같아요. 전 여장부 같은 게 없어요. 잘못 보신 거예요. 잘못 봤어요, 제가. 제가 그거 봤을 때 술 취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워낙 감수성이 예민한 친구라고 생각을 했고요. 같이 작품하면 옆에서 이렇게 좀 자주 바라보게 되잖아요. 같이 연기를 하니까. 순간 몰입도가 굉장히 높은. 네. 믿어지지 않을 정도. 전 옆에서 실제로 봤어요. 수도꼭지 나오듯이 물이 흐르더라고요. 온수, 냉수도 돼요. 그냥 언니에 관한 부분은 전부 다 저한테 좀 참고 싶고 냉정하고 나는 냉혈한 송재니야. 막 계속 생각해도 뜨거워지는 건 그거죠. 언니가 언니를 생각하거나 언니가 나오거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상상력. 상상력이 창의력 같은 건가? 언니는 항상 누나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막 이러면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세요. 이거 선물이야. 엄마 선물. 멋있다. 뽀뽀. 내가 선물 드리려고. 피자리야. 언니 되게 상상력이 좋으신 것 같다. 상상력이 곧 창의력의 기본이니까. 준이는 그냥 보면 얘기해보면 약간 공상과학 쪽에도 관심이 많고 뭐 예를 들면 뭐 UFO라든지 본인이 실제 존재하고 있다라고 아마 생각하는 거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근데 그런저런 얘기들에 대한 궁금증이 많더라고요. 얘기를 해보면 아무래도 상상력이 좀 많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친구를 아직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아니 진짜 모르겠는 게 되게 순수하기도 하고 아이 같은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또 확 눈빛이 변하는 그런 느낌, 그럴 때가 있거든요. 우리를 되게 귀엽게 볼 수도 있지. 맞아요. 반대로. 선영 누나를 특히 귀엽게 봤을 수도 있어. 그치? 그치? 아, 이렇게 해주니까 좋아하네? 막 이러면서. 잘 논다? 막 이러면서. 아, 그냥 뭐 어느 방면으로나 지식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하나를 알면은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이렇게 되는 걸 보고 뭐 낚시도 그렇고요. 그게 상상력이랑 무슨 상... 상황극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도 그것 때문에 상황극을 상황극을 막 들어가거든요. 저는 아무 소리나 하고. 근데 한 번도 막힌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진짜 막힌 적이 없어요. 저 VC에 들어가는데 항상 네, 늘 그걸 받아치는데 또 그게 빵빵 터져요. 진짜 오랫동안 하는 걸 봤거든요. 제 상황극 상대 배우 중에 최고. 네,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지금껏 알았던 것보다 서로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걸 알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너무 즐거웠고 우리 배우들이랑 같이 이런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저희 작품을 통해서 저희의 또 다른 모습들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고해바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See you on Netflix!